누나면 지금 서른이 훌쩍 넘었던데. 깜짝 놀랐어요. 저도 이런 종류의 키스를, 키스는 아니죠, 뽀뽀?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. 여기에요? 전 아니에요. 박경민 씨? 저도 아니에요. 누구예요? 알아맞혀보세요. 누굴까요? 네. 신동엽은 아니죠. 갑자기 퀴즈 프로그램이에요. 누구? 아니, 뭐, 아버지. 동방신기. 아니, 도욱 씨 기억 안 나요? 어? 이럴 수가? 도욱 씨 기억 안 나요? 어? 이럴 수가? 아니, 그렇다고 딸은. 기억나죠? 야, 얘라 제 생일날이었는데, 생일날 이제 포장마차에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, 그 옆에 자리에 계셨어요.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인사를 하고, 누나, 나 오늘 생일이에요. 뭐 선물 없어? 그랬더니, 아, 그래.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. 미안해. 준비 못한 게 당연한 거죠. 갑자기 만난 거죠. 저 농담식으로 했는데, 그럼 누나, 그러면. 뽀뽀라도 한번 해줘요. 생일이니까 그랬어요. 오, 오 세다.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. 갑자기 제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. 어. 귀여웠어요. 아니, 그게, 난 진짜 농담이고 장난이었고, 또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여서, 이게 무슨 일인가. 너무 당황이 되고 막.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윈윈이에요. 화장실 가서 혼자 울고. 너 어떻게 알아? 봤어? 우리 데이트는 언제냐고? 다음 주요. 내가 이거 왜 물어봤어요? 아니, 이동욱 씨 실제 생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어떤 여자분을 만나면 나 다음 주 생일인데? 파토리 파토리 랩파토리. 네. 이두 씨 오늘 생일 아니에요? 내일이에요. 아, 내일. 내일 생일이구나. 왜 날 쳐다봐요? 날 쳐다봐요? 김수현 씨 날 쳐다봐요. 지금 잠깐만. 내일이에요. 딱 쳐다보는데. 어쨌든 임성민 씨. 예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애를 할 텐데 뭐 장거리 연애를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뉴욕하고 여기 서울하고 야 너무 장거리다. 예, 14시간 이제 비행기로요. 어머나. 그렇게 장거리로 연애를 하다가 서로 울고 불고 막 맨날 껴안고 막 언제 또 다시 만나는지 모르니까 막 그런 게 공항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막 가슴이 울렁울렁 막 해요. 그렇게 아니, 한 1년을 막 보냈어요. 공항도 공항인데 저는 그 비행기 값을 생각하니까 울렁거리네요. 예, 정말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게 서로 너무 힘들고 서울의 직장을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. 아, 남편의 직장을 대신해서. 네. 그래서 학교를 다 알아봤어요, 제가.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학교를 다 알아보고 무작정 이메일도 보냈어요. 저는 예전에 아나운서를 하던 임성민이라고 합니다.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데, 교수가 있는데 와. 네. 학교에서 필요하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, 그러면서 이력서도 진짜 내조의 같이 여왕이네요. 진짜 내조의 최고시네. 그래서 이제 서강대에서 받아주셔가지고요. 특강을 한번 해보고 결정한다고 그래서 특강을 해보고 결정하는 건 저는 진짜로 자신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신랑, 제가 남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. 정말로 잘 가르치거든요. 이제 가르치는 거에 약간 타고난 사람이, 약간 무슨 연기자 끼나 이런 걸 타고난 있어, 사람처럼 있어, 있어요. 정말 예. 잘 가르치고 어우 남편 예. 피아라는 거 봐요. 계속 그냥 야. 지금 다른 대학에도 네, 피아를 좀 하세요. 저희 마이클 언거는요 예, 굉장히 재원이고 브라운하고 콜롬비아에서 영화를 공부했고요.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또 한국 영화나 또 케이팝에 대한 논문도 계속 쓰고 있고요. 다큐멘터리랑 또 시트콤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 현장의 그 현장과 또 이론과 이런 걸 양쪽에 다 겸비하고 있는 스피커 예.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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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 주세요. 네. 연락 주세요. 내 조가 하신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심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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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강심장. 강심장. 강심장.
저는 이름이 마이클.